안녕하세요, 리짜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1 운영체제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를 이용하여 받아쓰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서도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윈도우즈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든 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앱을 클릭 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워드 아이콘을 클릭 후 새 빈 문서를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 모양 받아쓰기를 클릭 후 마이크 XSLT로 허용합니다. 완료. 자, 이제 음성으로 글을 워드에 받아쓰기 해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로는 오늘날 관측되는 우주의 팽창석을 토대로 추정되는 우주의 기원 가설로 이를 되짚어 태초에는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으며 이것이 137억 9,900만 년 전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를 행성했을 거라는 이론이다. 이번에는 영어로 받아쓰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받아쓰기 설정에서 영어를 선택 후 저장합니다. 더 빅뱅 코스몰로지 is a theory of the origin of the universe estimated based on the expansiveness of the universe observed today. In the beginning, all energy was gathered at one point, and this was a big explosion 13.799 billion years ago is the theory that caused the formation of the universe. 음성의 억양 및 톤에 따라 입력되는 자각도가 차이가 있겠으나 한국어와 영어로 받아쓰기 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앱을 실행해 받아쓰기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앱을 클릭하여 새 빈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 모양 받아쓰기를 클릭하여 음성으로 글을
파워포인트에 받아쓰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입력할 음성어를 선택합니다. 빅뱅 우주론은 오늘날 관측되는 우주의 팽창성을 토대로 추정된 우주의 기원 가설로 이를 되짚어 태초에는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으며 이것이 137억 9,900만 전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상으로 윈도우즈 11 운영체제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를 이용하여 받아쓰기하는 방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